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들으면서도 계속 필기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남학생 4명에게는 여학생과 달리 먼저 유료 온라인 강의를 보여준 뒤 EBS 수능 강의를 보도록 했습니다. 반응은 역시 여학생과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앞에께 훨씬 더 집중 잘 되고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번에 거는? 좀 힘들었어요. 본문에서도 피곤하고 잘 집중도 잘 안 됐어요. 강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됐습니다. 8명의 학생 중 7명이 집중도와 흥미로움, 학습 기여도에 있어 현장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명만이 스트링 강의를 선호했습니다. 뇌파의 집중 상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4명의 여학생 모두 스튜디오보다 현장 강의를 들을 때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개인차는 있지만 남학생 4명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8명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 현장 강의에서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의 평균 차는 2.8포인트입니다. 2.8%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물가라든지 어떤 그 어떤 통계에서 2.8%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뇌파라는 아주 잘 움직이지 않는 생체 신호에서 2.8%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전국 2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유료 인터넷 강의가 EBS 수능 강의보다 끝까지 다 보는 비율도 높고 만족도의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을 마친 학생들은 정찬호 박사와 함께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설에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EBS 선생님보다 실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표현 방법이 더 좋으신 거 정말 방식이 틀려서 그렇죠. 강사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강사 선생님이 유명하다 해서 그쪽 강의 듣는 게 아니라요.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틀려요. 무료니까. 네. 문제의 핵심은 현장 강의와 스튜디오 강의 차이였습니다. 사설은 학생한테 딱히 문장을 써놓고 이건 이런데 이해가 가느냐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대답이 없으면 그 분위기란 게 있어서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류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EBS 수능 강의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체제는 다 학생들, 그러니까 EBS에서 저 뭐 사설처럼 비속어를 쓴다든지 뭐 학생들한테 반말로 수업을 한다든지 뭐 유머를 많이 쓰라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요. 현장감, 학생들과 선생님이 교감을 할 수 있게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3년간 수능 강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온 EBS는 학생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일까? 제작진은 수능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한 PD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시킨 너무 많은데 여기 와서 그 지식 갖다가 풀어놓지 못해요. 학력성이 저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충이 된다면 굉장히 그 뭐에 리얼리티가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강의에? 근데 그 부분이 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봤을 때는 우리 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강의를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질적인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동안 교육부는 EBS 수능 강의 개선안에 대해 일부 전문기관에 의뢰 여러 차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방법의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감 있는 공개 강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집중도가 높은 수능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E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수능 기획 및 교재 개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강사 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전문 방송인도 카메라 앞에 서면은 떨리고 긴장되는데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권 PD. 네. 저런 상황에서 집중력 있는 강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장 강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현장 강의가 이 최선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나 강사들이 이 스튜디오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제작 관계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까? 네. 한 제작 관계자는 현장 강의를 해보고 싶었지만 학교를 네. 섭외하지 못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 EBS 수능 강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가가 5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네. 따라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어야 하지만 그 고민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뇌파 실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실험 참가자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실험을 진행한 전문의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시험은 수천 개의 강좌 중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네 과목입니다. 네. 아, 또 다른 요인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납으로 차폐된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실험을 진행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8명의 참가자 전원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강의에 대한 이 외면 현상을 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알고는 있습니까? 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EBS 수능 방송을 사교육비를 줄이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해왔습니다. 네.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 취재진은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교육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하위층은 참여정부 들어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집중 추진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방송 등이 중하위층 사교육 지출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4년 2월 17일 참여정부 최대